오늘 너무 좋아. 강의 좋다. 맞아. 밀어요. 밀어야 돼. 자, 첫 번째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추석 연휴 시작되기 그 전날이라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오늘 좀 소집을 했고, 사실 지금 미리 인바디를 찍어놨거든요. 사랑씨 먼저 불러볼게요. 와, 많이 빠졌네. 우리가 제가 저번에 눈병 걸려가지고 그때 한번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2주밖에 안 됐는데 원래 79에서 지금 72kg 나왔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기억 처음 기억나요? 우리 저 처음에 운동했을 때 막 네. 울라고 그러고 그때 막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아, 하차하겠다. 아, 죄송해요. 하차할 것 같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요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식단이 제일 힘들어요. 네. 체계적으로 먹는 게 힘들어요. 원래 공복 체중이 몇이었어요, 오늘? 오늘 아침. 70.9. 와, 많이 뺐네, 진짜로. 저희 7주, 8주 정도 남았거든요, 한 두 달? 만족해서 만족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많이 빠졌네. 선생님, 네. 아니, 왜 다 이렇게 헬쓱해졌어! 처음에 몸무게가 76? 정도? 뭐 그 정도. 네, 75. 네. 뭐 그랬으니까 네. 지금 4kg 빼셨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뺀 것 같아요 지금. 허리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아니 얼굴 지금 했었거든요. 아 맞아,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얼굴이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늘 공복 체중이 몇이었습니까? 오늘 70.8이었습니다. 와, 키가 엄청 크시거든요. 근데도 70이면 내가 대 체중이 70. 뭐 4 이렇게 됐는데? 72 이렇게? 20? 나보다 더 뺐잖아요. 나보다 키가 크신데. 아 그렇죠. 대박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눈바디이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일단 나이스.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은정님이죠? 나와주세요. 아 정훈이. 제가 원래 얼른 나오세요. 아 은정씨. 아 좋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은이에요. 정은 씨의. 네, 죄송해요.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서. 오늘 공구 체중이 몇이었어요? 40.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kg, 2kg 빼셨는데. 근데 눈바디로는 진짜 많이 빼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시죠? 근데 막 많이 좋진 않은데.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 본인이 좋아진 것 같다고 스스로.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오실게요. 와, 나는 근데 우리 아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훈남이 돼버렸어요! 야! 원래 초반에 몸무게 몇이었죠? 99.5였어요. 그러면 오늘 공복 체중은요? 84.5. 와, 한 6kg 빼셨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점검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또 한 번 할 건데 아마 그때부터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단 그럼 오늘 운동은 짧고 굵게 합시다. 좋습니다. 쭉 스트레칭. 아빠를 더 멀리 보내면 둥근 스트레칭을 더 많이 돼요. 쭉 해서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60퍼 쭉쭉 미세요. 굿. 좋아요. 60% 좋아요. 아까보다 좀 더 힘 줘야 돼요. 60퍼 굿. 고! 6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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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씨 좀만 더! 오케이! 그거 봐. 미세요. 이제 미세요. 오케이. 밀린다 밀린다. 자 미세요. 쭉쭉쭉 한발 한발 계속. 오케이 밀자. 가자. 땀 난다. 오케이 심해. 안 돼요 심해. 안 돼. 고고. 나왔어. 미세요! 쭉 가자. 형이 할 수 있어요. 알잖아 이거. 꼭 될 거예요. 꼭 돼요. 계속 놓치 마세요. 계속 가세요. 와 미세요. 쭉쭉 처럼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자, 쭉 미세요. 오케이. 힘 계속 들어간다. 굿! 너가 밀어. 안 된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자! 밀어. 쭉. 앞으로 밀어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앞으로. 가자. 가자.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나 자꾸 하나 조금만 때려줘, 좀 빨리! 좋다! 소리 나온다! 암치! 오케이. 자,
오늘 너무 좋아. 컨디션 좋다. 가자. 밀어요. 밀어야 돼. 계속 본인을 힘들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 다시 좋아요. 와! 그렇지! 언니 발로 마지막에 더 주자. 마지막에 더 주자. 그렇지. 역시 엉덩이 안 쳐야 돼요. 이거 몸에 뒷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요. 여덟. 아홉. 열. 그렇지, 이거 아니야, 그렇지! 잠깐만요, 이거! 올리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다 힘든, 우리 시험 운동 안 할 거예요. 와! 쫓아가! 아저씨, 쫓아가요! 지금 잘 버텨왔잖아요. 잘 버텨왔잖아요, 이거. 정우씨, 나이스! 갈 거야, 나이씨! 계속 가!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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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정우씨 그만! 김사랑 뛰어! 뛰어! 앉으세요. 계속 앉아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우씨 렛츠고! 정우씨 뛰어! 한참 남았어요. 고 빨리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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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오케이. 가자! 다 끝났다! 오세요, 정우씨, 빨리 오세요! 끝났어! 뭐야! 나이스! 끝났어. 아, 저 끝났어요. 자, 빨리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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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우리 눈바디 한번 봅시다. 빼셨네. 지금 체지방이 좀 많이 가려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얼굴 많이 빠졌어요. 게다가 우리 두 다리가 남았어요. 네. 충분히 잘 빼고 계시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하신데 거의 몸이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태닝하고 이러면 진짜 좋은데요? 유산소 지금 몇 분 타고 계시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아니,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이게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염증 반응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살이 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먹어야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 우리 몸이 너무 똑똑해서 식사량을 안 주면 그럼 우리 신진대사 다 막아놔버려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안 빠져요 어느 순간. 지금 난 너무 상태가 좋아 보여요. 네, 특히 얼굴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네. 지금 거울로 보면 이 정도인데 네. 사실 이제 한 달, 한 두 달 지나면 이제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저희가 이제. 자, 일단 임팩트 이거 몽블랑. 저는 진짜 저 탑3에 넣었거든요, 이번에 맛보고. 아시죠? 네.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이크로티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맛 한번 이렇게 두 분 한번 봐보시고.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두 분 이렇게 이게 맛있더라고. 대회 준비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나에게 너무 과학했다. 아. 소금,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 그 강박증이 있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치팅 대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연휴 때 그 맛있는 음식들을 잘 못 먹고 할 테니까 이걸로 우리 치팅 대회 이거 마무리하시죠. 그럼 쿠키네. 저거 그냥 여기 먹게. 약간 퍽퍽한 텁텁한 맛을 먹는 우유에 퐁당 담가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유에 이렇게 퐁당 찍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프로틴이 여기 하나에 40g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면 성공하긴 한 거다. 닭가슴살 두 덩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 드셨어요? 저 이거 와플 이거. 와플 어땠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나 안 먹어봤는데? 프로틴 제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니 아니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다 걸고. 아 진짜 맛있었다. 아 그럼 원래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아 오케이 이거 진짜 맛있었고. 그건 어때? 이거 어때? 이거 맛있잖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저희가 약속한 겁니다. 연휴에 치팅하지 않기. 그래도 그나마 단백질 쿠키로 저 쇼부 본 겁니다. 네. 쇼부 오케이.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출. 출출. 수고하셨습니다.